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윤 팀장과 최재현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아침도 그렇고 장중에도 바쁘셨네요. 소식 이것저것 보내시라고.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최재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참 말씀해 주시죠. 예예. 예.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간밤에 그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여파로 이제 미국 증시 역시 1% 넘게 하락 마감을 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 역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 급감으로 인해서 WTI 이제 근월물이 롤오버 됨과 동시에 이제 5월물을 선물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로 역사상 최초로 좀 하락한 점 등이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국제 유가를 비롯한 이제 상품 시장의 좀 변동성을 높이면서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그 위축을 시켰습니다. 한편 이제 유럽 증시는 좀 전반적으로 강세에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에서 이제 소매점을 중심으로 다시 그 경제 활동을 좀 재개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뭐 5월 중순, 초중순을 시점으로 뭐 계약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유럽에서는 좀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 논의가 재차 이루어지는 점이 관련 그 코로나에 대한 좀 우려감을 완화시키면서 이러한 점들은 우리 증시 좀 장 초반에 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영향으로 좀 낙폭이 점차 축소가 되면서 보합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외신에서 그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스스로 좀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라는 좀 소식들이 전해지자 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재차 이제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장중에 3% 가까이 이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관련한 건강 이상설에 대한 보도는 조금 아직까지는 식별되고 있지 않다라고 그에 대한 좀 우려를 일축했고 또한 이제 WTI 역시 이제 시간의 선물로 이제 플러스로 좀 반등하면서 관련 우려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우리 증시 역시 그 낙폭을 축소하면서 현재 1%대 하락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장중에 어떤 그 이슈들에 지금 반응을 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관세청 수출입 통계가 나왔었습니까? 예예.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한 이제 4월에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는 날인데요. 이제 1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현재 217억 2천만 불로 이제 지난해 동기와 대비해서 약 이제 27%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조업일수를 감안했을 때 이제 16.8% 감소한 수준인데요. 특히 그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제 반도체가 14.9% 그리고 승용차가 28.5% 등 하락하면서 이제 주요 품목들 역시 대부분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 이달 10일째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마이너스 1.5% 하락에 그친 것을 좀 비교해 보면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역시 좀 크게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는 점이 좀 그 향후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좀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주요 상대국별로도 살펴봤을 때 중국이 마이너스 17%, 미국이 마이너스 17%, 유럽 역시 그 마이너스 32%가량 이제 전년 동기와 대비한 수출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수출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히 보니까 석유 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지금 급감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주요 수출 상대국에 대한 급감 이런 것도 계속 표시가 되고 있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통계치도 나온 그런 흐름이네요. 자, 그러면요,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시간에 걸려서 원자재 WTI나, 아까 크루드 오일이나 브렌트 유를 보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은, 현재 2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6월물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6월물이 이제 실질적으로, 원유 쪽에서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얘기했던 건 5월물이셨죠? 팀장님, 예, 예. 6월물도 같이 얘기했고.
근데 올라오긴 했어요. 네, 지금 현재 5월물은 1.3달러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그 어차피 선물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현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유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가서 이제 드럼통 들고 가가지고 그렇죠. 예. 담아갖고 와야죠. 네. 근데 그걸 이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ME나 이런 데서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 현물로 인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받는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요. 미리.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 말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는 물론 이제 오늘까지 그쵸, 거래가 오늘까지 거래가 오늘 돼요. 거래가 되긴 하는데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네, 네. 만기일은 매월 25일이고 그 전 3영업일 전에가 마지막 거래. 근데 이번 주는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 이제 하는구나. 하루 네. 땡겨지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 트레이더 내가 이제 선물 막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만기가 넘어갔어. 그럼 내가 원유 가져와야 돼, 현물을. 그러니까 이게 선물 상품 시장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현물로 받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받을 사람들은 네. 미리 다 누구로부터 그렇죠. 받고 이걸 그렇죠. 다 조율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선물을 매도를 하면 내가 유가를 원유로 또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 거래일은 변동성이 커요. 거래량도 거의 없고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트레이더들이 갖고 있다가 이게 기관들은 이미 다 롤오버를 했고요. 대부분 그렇죠. 다 근데 네. 해외 그 개인 투자가들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거래를 마지막에 변동성 때문에 많이 거래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갖고 넘어가면 큰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강제 청산을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네,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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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왜 그러냐면 이걸 만약에 계속 넘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종가에 그냥 강제 청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예. 이제 그거 현물로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증권사나 이런 중간에 있는 그 회원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강제 매도를 청산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나는 현물로 갖고 싶지가 않아. 근데 이게 그 사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매도를 치는데 네. 그걸 기관 투자가들이 좀 사줘야 되거든요. 현물로 살 사람들이. 근데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야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매수를 해서 그러면 다음에 그 현물을 그 했지 재고 마진 거래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야 받아와서 5월달 안에 경제가 제거돼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네. 못 팔거든요. 네, 네. 예상으로선 그렇잖아요. 5월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루 유조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유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그 유조선 하루 빌리는 게 원래 예전에는 한 3만 7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네. 더 늘어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뭐냐 원유 생산자들이 다 모여서 그 저장하는 네.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 네. 이 재고가 보통 한 8천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미 지난주에 70%가 꽉 찼어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다 계약이 끝난 거고 이게 100% 꽉 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요가 안 늘어나네. 네. 그럼 저장을 어디 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현물로 매수하는 그게 없어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그 현재 5월물이 급격하게 빠졌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그 수급적인 그 불균형 때문에 금융 거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접 사고 팔고 그게 아니라 현물이 아니라 금융 거래, 금융 거래에서의 마이너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도 처음 봤어요, 저는 팀장님. 누구도 처음 봤어요. 예. 살다 이걸 그런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러면 6월물. 그러면 여기에서 뭐 원유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지만 네. 기관 투자가들의 ETF 매매 규정에 보면 이게 좀 미리 선반영이에요. 지난주에 이미 롤러버들이 많아서 지금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 국제유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영향을 안 받는 이유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별로 영향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미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며칠 안 남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없는 거고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유월물 쪽을 지금 보고 있었던 상황이요. 그러니까 기준은 유월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보면 그냥 WTI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을 이렇게 쭉 이제 훑다 보면은 이제 유월물, 유월 선물이라는 거 항상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돈이 많은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현물을 현물을 매수를 해서 유조선에 갖고 있다가 뭐 6월 달에만 팔아도 20%를 수익 나는 거잖아요. 지금 충분히 수익이 나죠. 저장할 데가 없어서. 근데 문제는 유조선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비싸게. 일단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 수 있는 그때쯤 돼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돌아서서 팔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사실은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뭐 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거는 뭐냐면 원유 시장의 수요가 붕괴됐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강조해 주셨던 부분 하나입니다. 이게 일단 금융거래긴 한데 이런 흐름들은 지금 수요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걸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오늘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그마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 이슈가 조금이라도 불거지면 이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수출 동향 같은 경우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뭐 예견돼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었고요. 그러면서 하락출발했고 그 다음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을 주다가 갑자기 그 CNN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보도 때문에 그 쭉 밀렸고 그 다음에 안정을 찾는 모습. 지금 장중에 청와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뭐 별 동향이 없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특별한 게 없는데 그 다음에 그 북한의 그 인민일보 거기서 어저께 이제 쿠바 그 뭐냐 국가평의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죠. 그 생일 맞아가지고 친서 보냈는데 야 그러면 수술 받아서 중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막판에 또 지금 현재 낙폭을 좀 더 확 키웠잖아요. 낙폭을 확 줄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청와대가 한마디 더 합니다. 발표를 더 했는데 북한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에서 순회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일단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시술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간 건 맞는데 외과 병동 들어간 건 맞는데 이외에는 좀 일상생활을 좀 하고 일상적인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다. 여기까지 나왔네요. 근데 보통 그러면 뭐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국제유가 문제라든지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악재 성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물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별로고 그다음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IBM 그 안에 보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매출이 예상을 좀 하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낙관적인 모습들은 아니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시장에 변동성을 좀 키웠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으로 뒤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낙폭을 줄이는 한 1%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였습니다. 팀장님. 벌써 마감이 됐네요. 아, 그러네요. 예, 동시효과 상황 잘 보셨죠? 저희가 좀 앞서서 얘기가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장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